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갖습니다.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오늘 이거를 공식화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요, 작년 초에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꺼냈어요. 그 당시에 그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청와대와 다 조율을 거쳐서 어찌 보면 총대를 이낙연 대표가 맨 것인데 여론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낙연 욕을 막 그냥 엄청 해대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낙연 대표가 사과하면서요, 이 특별 사면론은 다시 수면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4일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래 문재인의 공약은 뭐죠? 5대 중대 범죄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다 그 5대 중대 범죄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신이 약속했던 그 5대 중대 범죄는 사면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켰어요. 그러면서 오랜 구금 생활 속에서 건강이 악화된 점,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런데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갈라치기 사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죠. 근데 MB를 사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구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짧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4년 넘게 됐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건강상태가 박근혜 대통령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나빠서 최근에도 이제 서울대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라치기 사면이 있으니까 당시 야권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해야 된다 그랬고요, 이재명하고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은 본인 범죄가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스라든가 이런 건 본인 횡령 배임 이런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대선에서 보수의 분열을 노리고 박근혜 대통령만 선택적 사면을 해준 거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친노 친문, 이 친문 세력의 MB에 대한 그 증오심, 복수심, 노무현이 이명박 검찰 수사 때문에 하늘나라로 갔다 하는 이거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부정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무현이 이명박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친노 친문이었던 백원우 전 의원이 살인마라고 외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문은 기본적으로 노무현은 이명박 때문에 죽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또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MB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에다 지금 80이 넘었죠. 그리고 이제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것
것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다 했는데 이 더군다나 당선인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니까 건의하는 거니까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선에서 하면 그 나쁘지도 않고 임기 말에 자신이 그 풀고 가야 될 숙제를 풀고 간다는 의미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요, 양론이 있습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고 퇴임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다 차기 대통령에게 미룰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요,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명박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죄질이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르다 하면서 사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사면하지 말고 다음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거고, 이명박은 본인이 막 그 검찰 수사 받고 구속될 때 이게 정치 공작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그 치받은 사람 아니냐, 그때 그래서 문재인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례적으로 그런 불쾌감까지 표명한 바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면해 줄 수 있느냐, 그랬다가는 우리 전통적인 고정 지지층이 또 흔들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발했는데 결국 끝날 때는 적폐의 두 우두머리를 그대로 다 풀어주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 고정 지지층으로부터 그런 볼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하면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결국은 문재인이 이제 내일 윤 당선인의 건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과거에도 전례가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죠. 그때 처음으로 최초의 정권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한 39만 표인가요? 39만 표 차이로 이제 이해찬 후보한테 이겼죠. 38만 표인가 9만 표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삼 대통령 만났을 때 김대중 당선인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건의를 했고 그 두 사람 5.18 특별법 제정에서 감옥으로 집어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당선인의 건의를 수용을 해갖고 특별 사면을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본인의 지금의 최대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퇴임 후 안전 도모 아니겠습니까?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MB를 사면해 줄지 말지 이런 걸 아마 따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본인이 결자 해지를 하지 않고 이거를 차기 대통령한테 밀어놓고 가게 되면은 결국 너도 적폐청산으로 너도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명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퇴임 후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도 문재인이 자기 손으로 특별 사면에 사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민주당 내에 뭐 반대의 목소리는 나오겠지만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권성동 의원이 아주 재밌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에 나왔는데 그 작년 12월 24일 박근혜만 사면해 줬을 때도 그 속셈이 뭐냐. 이 MB를 그때 왜 안 해준 게 왜 그러냐, 요거는 남겨놨다가 김경수하고 같이 사면해 주려고 일부러 MB를 뺀 거 아니냐, 그도 그럴 것이요. 작년 7월 21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징역 2년형. 그러니까 이제 복역한 지 한 6개월뿐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 24일 시점에서는 이제 뭐 복역한 지 8, 9, 10, 11, 12 하면 한 5개월뿐이 안 됐는데, 결국 꼴랑 5개월 만에 사면 복권해주면 여론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임기 말이라 하면 이제 5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5월 10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죠. 그러니까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요때가 딱 타이밍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때 MB와 김경수를, 그러니까 MB를 박근혜하고 같이 안 한 게
요 김경수하고 같이 짝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이제 권성동 의원의 당시의 분석이었는데 오늘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00% 이명박 김경수 동시 사면을 문통이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100% 확신한 이유로서 김경수가 왜 빵이 갔느냐, 문재인 선거운동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드루킹 일당하고 그걸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감방에 간 게 아니고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그야말로 희생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마음의 빚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여하튼 자기 손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가 어떤 이제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다, 김빼기 작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고 하면 이제 내일 윤 당선인의 MB 특별사면 건의를 받고 문이 이거저거 많이 주판안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이거저거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기다가 김경수를 낄지 말지.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그걸 딱 그럴 가능성을 딱 터트려 버렸기 때문에요. 이제 김빼기가 돼버린 거예요. 김빼기가. 그러면서 김경수는 또 MB하고 다른 게 아니냐. 김경수는 이제 고작 뭐 6, 7개월 뭐 수용 생활을 한 것이고 그런 건데 더군다나 최측근인 김경수를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할 때 같이 그냥 끼워 놓기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런 비판 여론이 고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가 되면은 그만큼 김경수 사면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MB는 고령에 지금 3년 이렇게 복역한 거고 김경수는 고작 한 6, 7개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저쪽에 문재인 쪽에 운신의 폭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김경수 내 손으로 사면해주고 가야지 어떡하겠냐, 눈 딱 감고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 이명박 김경수를 동시 사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요 MB 사면에는 찬성하는 여론이 좀 많을 텐데 김경수 사면에는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많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5월 8일 이렇게 해놓고 가면요, 6월 1일이 지방선거예요. 김경수는 경남 도지사하다가 이제 그 대법원 확정 판결돼서 도지사직 박탈되고 감방 갔지 않았습니까? 또 마침 지금 민주당 경남 도지사 후보가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사면 복권되면 출마 자격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김경수가 또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뭐 역할을 해야 된다느니 뭐네 이러면요, 이게 여론이 걷잡을 수가 없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지금 이 국민의힘 쪽은요, 경남도지사 후보가 차고 넘칩니다. 김태호 의원이 또 나가느냐, 뭐 윤한홍 의원이 도전하느냐,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이 또 뭐 어떠냐,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 쪽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김경수가 특별사면되면 또 경남도지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오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여론이 야 이럴라고 지방선거 뭐 역할 맡기려고 이거 특별사면 한 거냐 별의별 얘기가 이제 다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악영향,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하여간 이게 내일 일단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사면 건의 받고 나서 아마도 복잡한 수계산을 하지 않을까. 수계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오늘 권성동 의원의 이런 주장은 좀 김빼기 작전으로서 일정한 효과를 이미 거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